1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궁평 2차 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입니다. 인명수색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현장 감식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사실상 인명수색은 마무리됐지만 이곳은 지하차도 앞뒤로 기동대 인력 80여 명이 여전히 현장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흐린 상태지만 어제 장대비가 내린 데다 안쪽에 배수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물이 고여 있어서 현재까지 현장 정밀 감식은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하차도 중앙 부분 약 100m 구간에 발목 정도 남아있는 빗물과 진흙을 모두 치운 뒤에 국과수와 본격적인 합동 정밀 감식 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널 설계 도면이나 배수 펌프가 제대로 갖춰졌던 건지 확인할 기초 자료가 확보되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자, 이번 참사가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요. 처음으로 중대 시민 재해로 볼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은 대규모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진상 규명에 나섰는데요. 수사 핵심은 지금까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호강 제방 붕괴를 비롯해서 교통 통제가 왜 제때 이뤄지지 않았는지 경위를 두고 유관 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따져보는 것입니다. 경찰은 앞서 침수 차량들의 블랙박스 17대를 확보를 했고요. 어제는 과학수사팀이 현장 지하차도 유류물 수색 도중에 휴대전화 3점 도 수거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사고 목격자와 구조자 등 10명 이상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도 파악 중입니다. 또 관련 지자체로부터 자료들을 이미 제출받았는데요. 수차례 112 신고에도 현장 통제가 왜 안 됐는지와 함께 임시 제방의 경우 환경부 하천 설계 기준에 못 미쳤다는 의혹 등을 둘러싸고 관할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냐를 두고도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 대상에만 미호강 교량 공사를 진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포함해 도로관리 주체인 충북도청, 청주시 등이 줄줄이 포함돼 있어서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기초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필요시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참사를 두고 관리부터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이란 비판 속에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